그러면은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그 가치관은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더 행복한 삶,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삶을 산다. 이게 저희 가치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삶의 영역들, 여섯 개의 영역들을 조화롭게, 치중되지 않게 그 갖추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환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될수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물론 그 사람이 뺏은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얻을 동안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독식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 내가 이만큼 사회에 환원해서 나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그 과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먼저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베푸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아빠를 잃어버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내가 워크홀릭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평생 많은 사업을 잃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요. 너희들한테 줄게 없어. 이것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쵸. 아빠를 잃어버린 자식들, 가정들. 그 가정들한테는 아무것도 줄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여섯 가지 분야를 좀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사촌이 다른 사람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꼭 이제 두 사람 있으면 누가 이제 더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제 우월감, 열등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우월감, 열등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월과 열등감 하니까 생각나는 어떤 하나의 그 장면이 있어요. 어떤 멋진 호텔 로비에 차가 딱세 대가 들어가요. 맨 앞에 모닝이 딱 들어가고, 두 번째 그랜저가 지나가고, 마지막에 페라리가 딱 섰어요. 그세 명이 나란히 차를 내리는데, 이제 나는 그랜저를 타고 딱 내려보니까 앞에 모닝에서 어떤 사람이 후줄근한 모습으로 내리는 거예요. 딱 보면서, 아, 뭐 저런 모습으로 저런 차를 타고 여기 로비에 차를 대고 그래. 창피하게 저 구석에다 대지. 이런 마음을 듣고 딱 뚜벅뚜벅 차에서 내렸어요. 샥 돌아보니까 뒤에 멋진 페라리에서 그 정우성 같은 그 펀치란 그 사람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모습이 막 오징어 같이 느껴지고, 그쵸, 요즘 애들이 그쵸. 오징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정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게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우등감,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또 다른, 상대적으로 나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되게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옛날에 보면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팀의 팀장이라고 할 때, 팀원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저기 사장님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이제 다소곳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이 갖는다, 내가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비교를 나랑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제의 나와 나를,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내가 그만큼 자랐잖아요. 그쵸, 컸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그만큼 뿌듯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나 이만큼 자랐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내가 작년보다 좀 못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비굴해질까요? 좀 아프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큰 타격이 되진 않아요. 나는 다시 노력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극복해보자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그 비교의 대상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놓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기준의 대상을 바꾸는 거군요. 예. 사실 진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약간 자기의 성장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키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네, 거. 네, 그쵸.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아.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꿈꾸고 있나요? 갑자기 어느 날에 딱 만났는데 눈에 삥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저 사람이 내 천생 매필이다. 네. 내 인연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마블 영화를 보면서 네. 히어로들을 보고 네. 그 내가 그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배트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뭐 천장에 매달리지도 않잖아요. 네.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쵸.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많은 연애 영화들도 사실은 그런 대리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영화에 대해서, 그 연애에 대해서만은 네. 사랑에 대해서만은 이 환타지를 꿈꾸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운명 같은 사랑이 나에게 딱 나타나기를 네. 기다리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게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우연이 겹치는 거 아닐까요? 우연들이 계속 겹치는. 네. 저는 일단 뭐 우연이 겹쳐서 네.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남녀 간의 만남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섹스어필이라고 생각해요. 아, 성적인 매력? 네, 성적인 네. 매력이죠. 그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분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네.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할 그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하얀 사람을 네.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질인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달달한 목소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나의 감정은 섹스 어필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성적 매력이죠. 네. 근데 그 성적 매력이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네.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 그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환타지를 꿈꾸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네.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제목을 좀 우리나라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원래 제목이 러브 오브 아트거든요. 아트를 네. 네. 아트를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네.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단순히 어떤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의 도입부에 사랑이란 네. 자신의 교환 가치 한계를 고려하면서 최적의 대상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네. 내 가치를 판단하고 네.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가치에 맞는 상대방을 찾는 거죠. 시장에 가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쵸. 찾듯이. 네.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내가 유리한 상대를 고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은 뭘까요? 내가 가치가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제안한다면 자신만의 검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배우자를 알기 위해서 네. 자기의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해? 네. 그게 뭐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어떤 단편적인 네.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는지 평생을 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나가는 화분, 아주 예쁘게 포장된 화분을 갖다 놓고, 네. 한 일주일 있으면 시들잖아요. 네.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네.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뭐 세상에 좋은 남자는 다 이미 짝이 있어. 네. 내가 좋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짝이 없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 기준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검증 기준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 하나의 팁이라면, 네. 그 남자를 딱, 남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남자든 네. 여자든 네. 상대방을 딱 그 사람만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콩깍지 씻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섹스, 그 성적 매력에 빨려들면 그 주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검증 방법이 뭐냐면 그 주변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주변. 아, 주변.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가족.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은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그 사람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들이 식당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점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네. 그 사람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네. 세상을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의를 한다면 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네. 자신만의 검증 기준을 가져라. 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라. 검증 기준이란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게 뭘까요? 대부분 내가 무시당하는 것들을 어려워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성격 차이는 사실은 성적인 차이와 네. 그 다음에 진짜 성격의 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가 어떤 성적인 차이를 성격 차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부부관계 잘 원활하지 않을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죠. 나의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실 저는 검증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식점 같은데 뭐 가서 종업원들 어떻게 대하는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네.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갑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네. 그 열등감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고 갑질하는데 나한테만 착하다고 착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쵸. 이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착한 거죠.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만큼 배우자만큼 중요한 게 또 친구잖아요. 예. 친구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친구 어떤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제 친구 얘기하니까 제가 네. 아들이 좀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딸 저기 아들과 딸과 아들인데 딸은 친구가 굉장히 많고 예. 아들은 친구가 되게 한정적인 이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네. 두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 고등학교 때쯤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니? 그랬더니 네. 자기한테는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네, 네. 첫 번째 친구는 아는 친구다. 이 친구들은 그냥 반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서로 알고 있는 친구죠. 네. 이름을 알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운동도 같이 하는 친구들. 네. 그 다음에 노는 친구가 있대요. 주로 노는 친구들. 네. 우리 아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날밤새고 보드게임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요런 친구들은 이제 좀 부류가 다른 친구들이죠. 근데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베프라고 하죠. 네. 베스트 프렌드.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세 번째 친구는 네. 친한 친구죠. 네. 요거는 정말 내 속을 내놔도 괜찮은 친구들이죠. 이 세 가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 진짜 인생 친구라는 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는 친구들, 베프가 우리한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바로 베프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만큼 들어주지 않을 때 그쵸. 나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이 관계가 베프고요. 사실 거기를 넘어서서 친한 친구가 되면 네. 나의 약점을 제일 알고 나의 단점을 알지만 네. 그 약점과 단점이 나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 친구의 단점이 나한테 불편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가 인생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가지 이 친구라고 그 인생 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친구들은 한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못 만나다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작년에 네. 책을 쓰면서 약간 이제 여행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여름 때 휴가 여행을 전국으로 한번 돌아왔거든요. 네. 포항에 제 이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만난 지가 한 30년 됐죠. 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값을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너네 집 갈게. 네. 그 사이에 뭐 통화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교류는 있었지만 얼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밤새도록 떠들고 놀았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들을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그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마 좋은 인생 친구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도 네. 그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죠. 아, 이제 인생 친구는 진짜 숫자가 세보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 친구 3명만, 4명만 있어도 네. 인생이 되게 풍요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도 학교 또 3명 되려나? 네. 네. 그 또 하나의 인생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친구죠. 동료하고 성장해서 네.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이 경우는 짝사랑도 괜찮아요. 그 친구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면 네. 내 혼자 그 사람 좋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같은 시대를 만나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책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성장을 했다면 나에겐 그 사람은 인생 친구인 거죠. 그런 친구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잘 잡아두세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를지라도 네. 그 사람한테 인연의 끈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네.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모임이 끝날 때 저는 그 사람한테 작은 선물을 했어요. 네. 인터넷 그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했는데 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하고 나서 선물한 사람이 없었대요. 아, 근데 네.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보통 많은 분들이 베프하고 인생 친구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많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베프는 이제 조금 이제 노는 친구라고 정의해주셨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오랜 기간 안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인생 친구는 진짜 안 봐도 늘 이제 친근감이 들고 언제든지 어색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베프 중에서 인생 친구가 만들어지는 그쵸?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쵸. 그 단계에서는 네.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시간과 많은 깨지는 시간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트러블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베프가 되가 그 인생 친구가 되가는 거죠.